네, 여러분, 방금 보신 화면은 롤 칼바람 한타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AMD의 AFMF 설정으로 인해 평균 80프레임 정도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AMD의 게임 성능 향상을 위한 치트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AMD 라이젠 5 8600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AMD 라이젠 8000 시리즈는 8300G, 8500G, 8600G, 그리고 8700G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APU가 탑재된 모델 기준으로 해서 8700G와 8600G는 상위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고, 8500G와 8300G는 하위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CPU 특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시하는 라이젠의 새로운 라인업 APU인 코드명 호크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동안 AMD는 꾸준히 APU를 만들어 왔는데요. 자, 4000번대까지는 뭐 그냥 저냥 괜찮은 수준이었다가 바로 전세대인 세잔 5600G, 5700G는 그래도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리그 오브 레전드 정도는 쉽게 플레이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크 포인트는 과연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자, 먼저 저희가 리뷰할 CPU인 8600G는 6코어 12스레드에 기본 클럭 4.3기가, 부스트 클럭 5기가에 GPU는 R760M 8코어에 클럭은 2.8기가네요. 자, 그리고 같이 출시하는 상위급 제품인 8700G는 8코어 16스레드에 기본 클럭 4.2기가, 부스트 클럭 5.1기가로 R780M 12코어에 클럭은 2.9기가입니다. 참고로 i5 12400과 AMD 8600G의 시네벤치 점수는 거의 비슷하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긱벤치 유출된 내용이 있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성능 측면에서 AMD 라이젠 7 8700G는 이전 제품인 라이젠 5 5700G 대비 멀티코어 성능에서 64% 및 싱글코어 성능에서 37%의 성능 향상이 보이고요. 라이젠 5 8600G는 이전 제품인 라이젠 5 5600G 대비 멀티스레드에서 50% 및 싱글스레드에서 29%의 성능 향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라이젠 7000X 데스크탑 CPU에 비해 싱글 및 멀티코어 테스트 결과에서 약 5에서 10% 정도 느리게 측정되었습니다. 와, 라이젠 7600X는 클럭이 진짜 높거든요. 근데 성능 차이 5에서 10%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CPU 성능은 뭐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GPU 성능은 어떻게 될지 게임 벤치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자,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CPU 라이젠 5 8600G, 메인보드는 에즈락 A620M HDV M.2 플러스, 램은 삼성전자 DDR5 5600에 16기가 2개로 32기가, SSD는 삼성전자 PM9A1 512기가, 케이스는 레진텍의 스틱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500W, CPU 쿨러는 팔라딘 EX400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영상 설명란에 제품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FHD 환경에서 144프레임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아니, 게임을 하려면은 당연히 그래픽카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 아니야. 할수 있지.
근데 프레임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나? 네, 있습니다. 심지어 얘보다 더 좋은 친구도 있어요. 아, 그리고 그래픽 성능은 와, 이거 진짜 1050Ti급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 작은 CPU에 이 정도가 나오는지 진짜 신기합니다. 요즘 그래픽 카드들이 점점 거대해지고 또 비싸지고 있습니다. 작업이나 업무를 주로 보시면서 간간이 게임도 하실 분들, 비싸고 큰 컴퓨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라이젠 APU 어떠신가요? 서브컴으로도 사이즈 작게 만들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 나온 AMD의 APU 라이젠 5 8600G에 대해서 게임벤치 추천 견적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AMD 라이젠 5 8600G 견적 문의는 카카오톡이나 1544-4474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몬스타기어의 박차장이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